해커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파트 7을 담당하는 이정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가을인데도 날씨가 조금 더웠죠. 게다가 또 날씨가 굉장히 좋은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기 굉장히 좀더 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꼭 참고 시험 보신 분들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만큼 수고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빕니다. 자, 그럼 오늘 파트 7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7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였다고 볼수 있겠어요. 물론 일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원래 평소에 파트 7 난이도 자체가 중상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균적인 난이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트 7 평소에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신다면은, 아쉽게도 좀 그렇다. 네,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한 700점이나 또 700점 또는 800점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항상 좀 비슷하게 늘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쉽게도 파트 7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좀 특성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후반부 트리플보다 오히려 더블 지문이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었는데요. 원래 보통은 더블보다는 트리플이 좀더 어렵게 나와요. 아무래도 지문 두 개보다는 세 개짜리가 좀더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위치할수록 또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더블 지문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더블이 어렵게 나왔을 때 트리플까지 어렵게 내면 난이도 자체가 너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보통 더블이 어려운 경우는 트리플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풀만하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한 700점대 미만이신 분들이 봤을 때는 오늘 트리플도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평소와 비교해 봤을 때는, 네, 더블이 좀 쉽게 나오는 경우와 좀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트리플 경우에 뭐 아주 꼬이거나 또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오하거나 뭐 이런 문제보다는 좀 술술 풀리는, 네, 그냥 무난하게 풀리는 그런 이제 형식이 아니었냐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파트 7의 또 이제 특징이라고 봤을 때는 이제 기사문이 조금 많이 출제되고, 이게 또 난이도를 좀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단일 지문 후반부 기사문은 항상 어렵기로 좀 유명하고, 그 외에도 기사문이 다수 출제돼서 학생들이 좀 많이 힘겨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단일 지문과 트리플의 난이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시험, 여느 시험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평이했던 편이다라고 할수 있겠는데,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파트 7은 늘좀 어렵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평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평균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라는 그런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파트 7은 사실은 조금 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고득점자들을 결정짓는 변별력을 기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난이도는 트리플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뭐 트리플, 그 다음에 단일 이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일단 첫 번째 동의어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총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트라이얼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트라이얼은요, 원래 재판 이런 뜻도 있긴 한데, 또 실험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트라이 자체가 원래 뭔가 시험해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랑 동의어는 experiment라고 해서, 네, 실험이란 뜻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토익이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 중에서 experience라는 표현도 있는데, 요거 이제 경력이란 뜻으로서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한번 적어드려 봅니다. 자, 예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the new product is undergoing a trial. 자, 우리 undergo라는 표현도 토익에 잘 출제되는데요. 자, 어떤 것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 또는 뭐 진행 중이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제품은 자, 지금 바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실험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 두 번째는요, repor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요거는 따로 암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인데, 뭐, 사실은 토익에서 자주 출제된다라고 보긴 조금 힘들지만, 아주 가끔씩은, 네, 나오기도 하니까 알고 있으면 좋긴 할것 같습니다. 자, 아주 친밀한 관계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과 가장 유사한 표현은 relationship. 이 되었고요. 자, 근데 동의어 문제를 풀때 가장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동의어라는 말 자체에 갇히시면 가끔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똑같은 단어를 찾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 우리 문제 사항에서도 더 closest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the closest meaning. 자,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의미를 지닌 거. 이걸 고르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동요 문제를 잘 맞추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어떻기도 하냐면, 내가 이제 만약에 이런 레포트 같은 표현은 사실 우리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 자체를 아예 그냥 빈칸 처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빈칸 안에 대신 들어가서 문장을 완성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단어를 고르는 게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예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salesperson needs to establish a close rapport with the client. 자,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salesperson은 영업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영업사원은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establish라는 표현도 토익에 잘 나오는 표현인데요. 뭐 설립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업체 같은 걸 설립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establishmen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게, 설립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가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만들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누구와 함께? 바로 네, 그 고객들과 함께,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들은 뭐 이런 어떤 친분 관계를 잘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동의어 문제 또 다른 하나는요, portray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이 표현도 잘 모르실 수가 있겠는데, 뭔가 묘사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토익에서 더 자주 볼 수 있는 describe라는 표현으로,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ortray라는 표현 말고도 또 토익에 가끔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portrait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얘는 초상화다. 자, 그래서 그림은 그림인데, 우리가 왜 이제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이제 풍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림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인물을, 자, 그림 중에도 인물을 기반으로 하는, 네, 그런 이제 그림을 보통 포트레이트, 초상화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초상화는 인물을 뭔가 묘사하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하는 거니까 portray를 묘사하다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네, 더 잘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뭐 아주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번 나왔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The co-workers describe him as a good boss. 자, as에서 한번 끊어줄게요. as는 이때 뭐뭐로서 이런 뜻이고요. co-worker 바로 이제 우리 그 동료는, 자, 그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바로 좋은 상사로서, 네, 묘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 표현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단어들은 뭐 빈출되기도 하고요, 또는 사실 좀 정답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표현들을 잘 들으면서 오늘 봤던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쳤는지를 한번 또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서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토익에서 잘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면서 학생들이 이제 아직 이 의미를 외우지 않는다면 의미를 좀 유추하기 힘든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in person이 있거든요. 자, in person은 직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예시에서 한번 같이 본다면 she met a representative in person to get more details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녀는, 자, 우리 representative라는 표현 자체는 토익에 나온다면 원래는 이제 TIV로 끝나는 건 보통 형용사일 확률이 크긴 하지만 여기서 앞에 어가 붙은 거 보니까 명사 형태고요. 자, 대표란 뜻도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직원이란 뜻으로 토익에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대표는 우리가 높은 분이거나 정말 뭐 사장님이거나 이래서 대표라기보다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 해커스를 대표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토익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성을 띈다라고 해서 그냥 이제 평직원이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큰 게 representat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이제 직원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직접이요.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인데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 그래서 직접 직원을 만나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직접. 자, 뭐든 또 직접 발로 뛰어야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주요 표현 보겠습니다. 자, relocate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locate의 경우는 원래 이제 위치시키다 또는 뭐 찾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위치시켰던 위치에서 re가 붙으면 보통 다시란 뜻이죠. 다시 한번 위치시킨다고 하는 거니까 뭐 옮기다 또는 뭐 이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move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빈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뭐 relocation 하게 되면 이사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The firm relocated from New York to Paris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회사. 자, firm은 회사고, 뭐 회사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company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뭐 firm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business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란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이제 회사란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자, 그리고 뭐 뒤에 보시면 이런 약자들도 가끔 쓰이기도 하는데요. 뭐 ink, ltd, 이런 것들. ink 같은 경우는 incorporation 또는 incorporated 이런 약자고, 그다음에 ltd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한회사다라고 해서 limited. 예, 약자인데요. 이런 것들도 회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사는 바로 이사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뉴욕에서부터 파리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자, 밑에 있는 이 relocate의 경우, I want you to help me to relocate this box. 나는 당신을 원하죠.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을? 바로 저를 도울 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 걸 돕는 거를? 바로 이 박스 옮기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relocate 자체가, 이사하다라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옮기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잘 나오니까 relocate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주요 표현은요. 자, real estate agency. 자, 방금 뭔가 이사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거랑 연계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real estate 자체는 원래 부동산이라는 뜻이 있죠? 네, 그런 것을 다루는 업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거랑 관련된 표현들도 조금만 더 알아본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시는 분을 보통 real estate agent라고 하죠?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인데, 뭐, 리얼티 같은 표현들도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파트 7, 다음 표현은요, 앰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뭐, 많이 평소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표현은 형용사로 풍부한이란 뜻입니다. 자, 토익의 아주 빈출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종종 볼수 있죠. 그래서 막 ample experience, 또는 여기 보시면 ample sunlight, 이런 표현은 충분한 햇빛,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랑 좀 비슷한 표현이요. 또 뭐가 있냐면, sufficient라는 표현이 사실은 토익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죠. sufficient.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말은 insufficient. 우리가 어떤 단어 앞에다가 in을 붙여주면 반대말이 되는 거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insufficient, 불충분한. sufficient는 충분한 또는 풍부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리고 ample은 또 ample free parking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free는 무료니까 바로 충분한 주차 공간 이렇게 쓰이죠. 무료 공간. 자, parking의 경우는 보통 주차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것도 꼭 알고 있어 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insufficient라는 표현도 토익에서는 어떤 형태로 많이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왜 회사에서 한 5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파트 7에서 구인광고를 냈는데, 근데 어떤 지원자가 지원을 하면서 저도 이제 경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면은 뭐 2년 정도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5년에 비해서, 자, 이 지원자의 경력상은 2년이기 때문에 경력이 어때요? 충분해요? 불충분해요? 불충분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통 insufficient experience라는 표현도 많이 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insufficient라는 표현 꼭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요 표현은요. consult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consult는 상담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참고하다. 우리가 보통 컨설턴트라고 하게 되면 상담사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컨설트를 상담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표현은 참고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요것도 기억을 합시다. 어떤 문서 같은 거 참고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참고하다라는 뜻일 땐또 어떤 표현하고도 함께 많이 쓰일 수 있냐면 reference. reference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것을 참고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네, 이것도 토익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예시를 통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Please consult the expert. 자, 우리 expert, 전문가죠? 자, 그래서 이때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상담하십시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Please consult the manual 이라고 했을 때는 매뉴얼은 우리가 뭐 설명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상담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참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야. 자, 또는 뭐 우리 consult the data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역시 데이터를 참고하다. 네, 참고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합니다. consult. 자, 그리고 그 다음 주어 표현은 tradition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우리 뭐 토익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단어를 제가 오늘 꺼내온 이유는 바로 practice라는 표현하고도 함께 쓸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자, practice는 보통 연습하다 또는 연습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하지만 이처럼 전통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두 개를 묶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t is common practice for money. It raises to be given away 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이 경우는 이때 is는 해석을 하지 않는데 얘는 가주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하가 여기가 이제 진주어 파트. 자, 그 다음에 이 to 부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명사 형태는 이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 주어인데, 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그냥 문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듣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아니면 자, 내가 알고 있는데 해석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잘 들으실게요. 자, 그래서 이제 for 플러스 명사가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이 주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it raises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raise를 money하고 함께 접목을 시켜서 본다면요, it raise는 뭔가 향상시키고 들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it raise의 경우는 보통 모금하다, 네, raise는 모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이 모금을 하는 돈이 give away, 자,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away라는 표현과 함께 쓰게 되면 줘 버리는 거니까 기부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기부가 되어지는 것이 어떻다? 이때 is는 해석되지 않으니까 아주 흔한 자, 연습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때의 practice는 전통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tradition하고 같이 쓰이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practice, 전통의 뜻이 있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주요 표현들은 한번 다 정리를 이제 마무리 지어봤고,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 유형별, 지문 유형별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난도 문장 넣기 문제. 네, 문장 넣기 문제는 두 문제 네, 출제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자, 이제 어려워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승부욕이 발동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뭐 너무 많이 이제 여기에 골몰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대명사가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 볼 것.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문장 넣기 문제는 정말 진정한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주어진 문장이 지문의 어느 부분에 들어갈지 좋을지 정말 독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 대명사가 엮여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잘 이용하면 우리가 좀 시간도 절약을 하고 정확도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명사가 있다면 반드시 한번 활용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Antique show has given away money it raises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문장의 경우는 it raises 여기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고, 자, 그것이 모금하는 돈을 어때요? 바로 기부해 오고 있죠. 누가요? 앤티크 쇼라는 어떤 행사가,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쇼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모은 돈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이제 기브어웨이, 바로 기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자, 우리 원래 주어진 문장이 this practice is common 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때 우리가 this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this가 뭘 받을지를 더 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준다면 우리가 정말 내용만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왜 좀 약간 모호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글이라는 거는 여기는 어떤 말 되는 것 같고 저기는 어떤 말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렇게 대명사를 짜 맞추게 된다면 그게 조금은 더 우리가 정확도를 갖고 좀 더 전략적으로 문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관행, 전통이죠. 자, 흔하다라고 했을 때 이 전통이 뭘 의미한다? 바로
네, 그 돈, 이쇼에서 모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디스하고 앞뒤 문장이 좀잘 어울리네? 이렇게 되면서 좀더 정확한 밑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문장을 더 보면서 한번더 프랙티스, 한번더 연습을 해 본다면, Our employees work at the office. 자, 우리 직원들은 보통 어디서 근무를 하냐면은 사무실에서 일을 해요. 그렇죠. 사무실에서 보통 일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문장이 자, 여기 대의 이하라고 봤을 때요. 왜 바로 이 뒷문장에